신정섭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해운대 해수욕장에 와서 맨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천원 만에 바닷가에서 우리 애청자님들과 구독자님들을 뵙게 되니 감회가 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바다로 한번 나가보시죠. 지금 시원스러운 바다가 보이시죠? 예, 지금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맨발 걷기 하고 있는데, 발이 시려운 것이 아니고, 예, 지금 굉장히 따뜻해요. 오히려. 바닷물이, 그냥, 땅보다도, 예,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노을 허팅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오우, 오타 아니면 타베레네. 너무 깊이 들어왔나 봐요. 타베레도.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이곳 해수욕장에 왔는데 대부분 다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겨울 러싱을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고 저 혼자만 아직까지도 하고 있어요. 아, 여기에 한 분 오시네요. 네, 겨울 러싱 하시는 분 드디어 한 분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딱 한 분 봤네요. 자, 한번 파도를 감상해 볼게요. 육도 다 찾았네. 계속 이렇게 파도가 몰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딱 요만큼씩만 오면 되는데 뭐 이렇게 큰 파도가 오면 겁나게 올라오죠. 아, 바다에서 나오니까 오히려 발이 시려워요. 바닷물이 닿았을 때는 발이 시렵질 않고 좀 따뜻한 느낌이었는데 지금 마른 모래를 걸으니까 발이 시려워져요. 자, 여기는 이제 저녁에 아마 공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이곳 해수욕장에서 캐럴 콘서트, 캐럴 집 콘서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후에 6시부터 한다는데, 지금 여기 해운대 해수욕장 여기 비축제장으로 나와서 지금 둘러보고 있는데요. 지금 해가 넘어간 상태라 그런지 지금 발이 상당히 시려워요, 여기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닷속은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래서 이 바닷가에서 어싱을 하신 분들은 걱정 하나도 안 와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마른 땅에서는 발이 좀 시려운데 바닷물 속은 따뜻합니다. 발이 너무 시려워서 다시 바다로 나왔습니다. 오히려 바닷물이 덜 차갑습니다.
차라리 따뜻한 느낌이 더 드네요. 제 뒤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이시죠? 예,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지금. 아, 겨울에 이 바닷길을 걷는 거, 예,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따뜻합니다. 지금 저 맨, 모래밭은, 발이 시려운데, 오히려, 요 바닷물 속은, 예, 따뜻해요. 발이 차가운 거를 전혀 못 느낍니다. 아, 지금,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변해가고 있어요. 어둠이 곧 찾아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 해수욕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도 다 젊은 사람들 일색이에요. 여기 지금 공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옆에. 아, 파도가 한 번씩, 예, 너무 많이 밀려와가지고, 제가 지금 바지가 무릎까지 지금 다 젖어버렸어요. 아이고. 그런데, 발이 시렵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 아, 이 갈매기들이 저를 지금, 예, 환영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해가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몇 시냐? 아, 벌써 5시네요. 오늘 이 바닷가 해운대 모래길 제대로 어싱을 하고 있는데, 무릎까지 지금 다 젖어가지고 걱정입니다. 파도 보이시죠? 예. 여러 개까지만 치면 되는데, 한 번씩, 예. 굉장히, 예, 막 몰려죠. 도망가야겠어, 또. 예. 이렇게 몰려오는 바람에 무릎까지 지금 다 내렸어요. 지금, 겨울 바다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뒤로 보이시죠? 사람들. 네, 오늘 주말을 맞아서,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곳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았어요. 그런데 아직 이 겨울 러싱을 즐기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저 혼자밖에 없어요, 현재까지.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제대로 바닷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해운대의 밤이 아름다워지고 있어요. 아, 지금 점점 야경이 구름이 구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이 바다 속은 따뜻합니다. 걱정 말고 바다로 와서 하세요. 아주 걷기 딱 좋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걷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자, 오늘 이렇게 해운대 해수욕장에 와서 맨발 걷기를 했는데 굉장히 기분이 상쾌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바다에 오니까 오히려 더 따뜻해요. 바다 물속은
더 따뜻합니다. 그래서 영하의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어싱 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바다 짠물에서는 어싱의 효과가 더 있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바다도 자주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해운대 이밤 거리가 지금 조명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멋있게 변해가고 있네요. 저는 이제 오늘 맨발 걷기를 마치고 이제 또 저녁 먹으러 가야 되겠어요. 자, 우리 애청자님들 또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 겨울에 될수 있으면 해수욕장을 찾아서 자주 어싱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